우리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하게 됐지? 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할렐루야! 아멘! 와우, 너무 좋아요. 첫 시간, 첫날 읽어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보다 오늘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껴? 목사님도 느껴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멘이 없네. 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어제 우리가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어제 이제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들은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이 있었거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어떤 결단이 되거나 했던 것 있으면 손 들고 나오기. 오, 이름 별거 없지만 일단 나오세요. 네, 앞에 서보자. 앞에 서보자. 여기. 또 할아버지 얘기하려고 그러지? 얘기해 볼래? 어제 들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어떤 감동이 되거나 결단이 되거나 했던 것, 좋았던 것 있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 네. 응? 결단된 게 있어요. 뭐예요? 결단된 게 있대요. 결단된 게? 네. 결단이란 말을 알아듣냐. 우리 친구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이야? 그러니까 알아듣지. 그래. 어떤 걸 결단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크게 한번 박수 해줘요. 크게 한번 해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그건 싫어.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들어갈래? 우리 이따 꼭 우리 친구 어제 목사님이 나눠준 거 어떻게 갔어요? 애들이 나눠줬어요? 오늘도 가져왔는데. 오늘도 선물 있지? 매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 예배 시간 먹지 않기? 앞에 있는 친구니까 내가 줄게. 자, 어제 들은 말씀 중에서 나 이거 결단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거 혹시 있으면 나와서 흔들고 나와서 얘기할 친구. 5학년 누굴까? 5학년 김태리예요. 아, 김태리.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서 항상 좀 뭐 밤에 무섭거나 그럴 때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좋았어요. 와우, 박수! 오. 네,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꼭 선포했으면 좋겠어. 자, 또 혹시 예쁜 머리띠 했어요. 네, 나오기 어렵지만 여기 돌아와서 나올까? 좋아 좋아. 와우, 이렇게 막 뚫고 나오는 이 용기, 박수 한번 막 크게 해주자. 동훈이 너무 멋있더라. 기도할 때도 너무 멋있더라. 너가 이거 들어봐. 얘기해봐. 어제 목사님이 그 악대로 물러가라 할 때 그게 너무 감격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밤에 무서울 때 뭐 아니면 엄마도 혼나거나 그랬을 때 그 혼났을 때 그 나쁜 악대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럴 때 용기를 크게 얻었구나. 내가 힘을 얻었구나. 오, 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워. 네. 이길 수 있어. 늘 이길 수 있어. 자, 또 누구 있어요? 이쪽에서는 없어? 이쪽에서 손 드는 친구 없어? 손 드는 친구 있어?
캐릭터가 꼭 있나 보다, 그치? 어. 아, 얘가 영어로 얘기하는구나? 선생님이 따라 나오는 거 보니까. 어? 근데 얘 어제 영어, 어제 얘기할 때, 아, 누가 통역을 해줬나 보네? 그죠? 들었나 보다? 어, 어. What is the song? He turned everyone and he created the house and so many things.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느꼈대요. 나오고 싶구나. 네, 또 나오세요. 네, 선생님 또 도와주시고. 네. 아, be a worshipper.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딸이고 자녀인 거, 그리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아마 이렇게 아마 느끼고 결단했을 것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한 번만 더 크게 한 번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저께 목사님 얘기했죠? 어떤 친구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어쨌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어둠의 역사를 이겨냈다고 얘기해줬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해줬지. 그지? 그래서 아까도 우리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순간순간 자 목사님은 말이야 아 어제 유 목사님이, 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많이 주셨단다.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이야, 선물. 은사는 선물이잖아?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셨어. 은사는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꽤 있어. 그런데 영혼을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구원할 때 이런 은사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목사님은 말이야 쉿.
그 초콜릿 주먹 먹으면 안 돼요. 네, 지금 까먹거나 이렇게 까서 먹거나 하면 안 돼요. 예배 다 드리고 먹자.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말을 방해되거나 하는 거를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죠?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왜 생겼죠? 목사님 첫날 이야기 했잖아. 처음에 첫날 이야기 했지. 갑자기 엄마 아빠하고 저쪽방에서 울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논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 아빠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큰딸이니까 너 동생 4명 네가 책임져. 그리고 그냥 어딘가로 없어지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셨나 봐. 그거는 잘 몰랐어요. 항상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서.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나를 찾아와서 너 엄마 있는 곳을 이야기해.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디가 계신지 몰라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어머니가 들어가셨어. 어디 들어가셨냐면 감옥에 들어가셨어. 감옥에. 철자리만 감옥에 들어가셨어. 왜요? 빚을 많이 졌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시게 되었어. 그때 엄마는 목사님 되게 외로웠다고 얘기했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너무 슬펐다고 그랬지? 근데 그때 동생이 나한테 와서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난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전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 병명이 없었어.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데, 근데 너무 아파서 그냥 방에 이불을 펴고 항상 누워있어야만 했어. 누워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물을 한 모금을 먹으면 물을 다 토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도 없었지. 음식은 더더나 먹을 수가 없었어. 뼈에다가 그냥 가죽만 이렇게 입혀놓은 상태가 되었었어. 그런데 동생이 예수님 믿으래.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믿으래. 문제가 해결될 거래.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도 된대. 괜찮대. 그래서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보렴.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지. 또 문제가 생겼어.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겼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단다. 한꺼번에 몰려와. 오! 내 동생 중에서 남동생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전교에서 그냥 뭐 하여튼 공부를 모든 사람 다 힘쓰러. 그 동생이 지금은 이제 수의사가 됐지. 근데 소풍을 갔다 왔는데 어떠한 능이 갔다 왔어. 능. 임금님이 돌아가신 그 능. 그 능은 가서 소풍 가서 열심히 잘 자고 왔어. 시원한 바람에 너무 좋다. 그리고 능에 가서 열심히 자고 그러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또 한번 자겠대. 그리고 또 한번 잤어. 집에서 갑자기 자더니 갑자기 이 동생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줄 수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방언도 아니었어. 난 너무 겁이 났어. 근데 그 동생한테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 갑자기 막 잡았어. 양손 양팔을 딱 잡았는데
오시자마자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 그냥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나동그라졌어. 어머니가 저기 거실 저 끝에 가서 아버지가 저기 무슨 일인 거 분명하게 맞아.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지셨어. 나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생긴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 네가 믿는 신에게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항상 절에 따라가서 탑이 있으면 탑을 이렇게 도는 탑돌이 역할을 했어. 같이 탑을 돌면서 뭐 외우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어머니도 없어졌어. 내 동생은 이상한 소리하고 힘이 장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는 갑자기 돈도 하나도 없는 거지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 첫날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비수가 마음이 어디서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특별히 나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워낙 완고하셔.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 기상 하면 그냥 다 일어나야 됐어.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일렬로 딱 무릎 꿇고 딱 앉아야 됐어.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회초리 딱 들고 왜 5분 늦게 일어났어? 왜 성적이 떨어졌어?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어? 맨날 이거 이렇게 지적 받으면서 그러고 살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한지 그냥 눈 뜨시면 기상으면 그때 찬양이 아니라 이상한 노래 지금 뭐 옛날 지나간 노래들을 막 틀어놓으면서 일어나라고. 그런데 기상으로 그냥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렇게 완고하게 우리를 키우셨던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예수님 믿으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환한 웃음으로 그리고 천국 가셨어.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는 지금 90세이신데 살아계시고 아직까지 새벽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자녀들이 다 전도사예요. 자녀들이 다 전도사예요. 목사님 동생들이 다 전도사님이에요. 자 그럼 좀 봐봐.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목사님이 절을 다녔기 때문에 맞아, 미신. 그 절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 어떤 시간만 되면, 시간이 12시가 딱 되거나 어떤 시간이 딱 되면 내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힘을 잃고, 갑자기 내가 막 누워서 자야지만 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굉장히 많았었어.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구슬했겠지. 무당을 불러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밥을 먹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혹여라도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어디 차를 타고 부모님과 같이 어디를 갈 때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막상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도와 없어지고 어디 가시고 나 혼자가 읽고 보니까 내가 혼자서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그래서 같이 한 가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목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겼냐 하면 어제 말씀한 그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내가 병원 가서 고쳤을까? 몸을? 아니요. 병원 가서 고쳤을까? 아니요.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버스를 탈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 그것 또한 와,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목사님은 경험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목사님이 은사 달라고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전화 은사를 많이 주셨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바로 그게 중보기도거든. 그랬더니 오! 쉬네!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로 목사님이 전도할 때 사용한다라. 내가 그랬지. 은사를 언제 사용한다고? 영혼을 세울 때와 전도할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전도하고 갔어. 어떤 할머니. 굉장히 기억이 나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 돈 기어다니면서 손자를 돌봐. 그 딸과 사위는 헤어졌어. 없어. 할머니가 어제 손자를 보고 키우고 있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무릎은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올라가셔서 설거지를 하시는 할머니셨어.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할머니 어떡해요? 이렇게 무릎이 아프셔서?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 뭐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요? 아이가 나오면요 제가 요 앞에 있는 교회 나갈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릎 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릎 낫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 그 할머니 이따가 오세요 하고 교회를 가서 내가 기다렸어. 그러니까 걸어서 오셨어요. 기적 아니야? 기적이지? 여러분이 이사장님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무슨 은사도 받아요? 무슨 은사도 받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이 방언을 하나 하더라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만 해. 이따가 내가 잠깐 기도해 줄 텐데 오늘과 내일 목사님 기도해 준다 그랬죠? 자, 기도해 줄 텐데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볼까? 본문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긴장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갈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지라. 89절 예수께서 거슬러 하소서
그를 보라 하시니 그 메기를 부르며 이르되 아시라고 일어나라 그거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메기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하시게 나아보고는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메기니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시절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몸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겠지. 자,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자. 눈을 꼭 감아. 자,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은혜 받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나의 눈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와,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니의 이 삶을 흐트러뜨려 본 적이 없어. 믿음의 사람이야. 와우.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은 따라야 된다. 앞으로 신앙생활은 오케이. 자, 믿음 싸움이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 싸움이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 믿음이 갈수록 확장되었다. 아멘. 앞으로 믿음 싸움이야. 있잖아. 목사님 깜짝 놀란 게 있어. 글쎄,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그게 재작년 아마 1월쯤이었을 거야.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비전 드립을 갔다가, 수십 명의 비전 드립을 갔다가, 막, 거기 베트남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막, 뉴스를 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 한국에 어쩌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마스크 다 교체. 그리고 마스크 다 교체하고. 비행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가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자. 우리가 그러면서 비전 트립을 갔던 모든 친구들이 다 마스크 싹 다 교체하고 그리고 조용히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지금부터 기도하자.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비행기를 다 타고 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목사님 가끔가다 중요한 일을 만날 때에 가끔가다 꿈을 주시거든. 세 가지의 동일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뭔지 알아? 그 꿈이 뭔지 알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 내가
내가 흔들을 것이다. 내가 흔들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흔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였어. 그래서 내가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그냥 질병으로 너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거는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두려우니, 코로나 걸리면 금방 어떤 일이 생기지, 어떤 일이 생기지, 내가 누구에게 전염도 할 수 있지,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 자, 봐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야. 바디메오는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두 가지. 어떤 사람이었어? 바디메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메리.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장님. 응, 거지. 거지 못한 사람. 거지. 부관하는 거지. 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바디메오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길 축복해요. 바디메오는 몇 절이야?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했대? 들었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대. 그러면 어디선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식을, 어떤 소문을 분명히 들었던 거야. 이 바디메오는. 그래서 그 소식을 늘 듣고 있었어. 두 가지야. 우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떤 좋은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아니 이 사람 누구야?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이런 소문을 들었겠지.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들렸을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막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4년이나 했어요.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뇌성,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뇌 문제가 있어서 말을 어눌하게 말을 못하거나 등등 뇌 장애인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을 50명을, 그런 사람 50명을 4년 동안이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했었어. 장애인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서 목사님이 2개월에 한 번씩 어디를 데리고 가고, 버스를 차 대전을 해서 어디를 데리고 가거나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뭐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을 했어. 따라해보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품었다. 누군가가 내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어. 마음에 두었어. 자,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봐봐. 어제도 얘기했지.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엔 말로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살았던 거야.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제나 언제나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봐봐. 마음에 어떤 것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는 오늘 이번에
영성 캠프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거 마음에 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진짜 찐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 마음에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 바리새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 딸이보다 불을 씻었다. 불을 씻었다. 불을 씻었다. 목사님이 그렇게 그랬어. 내가 몸이 아팠잖아. 병원에서도 병명이 없대. 그리고 막 4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암이 왔어. 암이 걸렸어.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 공부를 안 시키려나 보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었어. 자, 목사님은 그때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부르짖었어.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치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집에 김치가 없어도, 우리 집에 고기가 없어도, 우리 집에 김 한 장이 없어도, 우리 집에 계란이 없어도. 근데 당신은 계란이며 이런 게 너무 귀했거든. 이게 없어도 괜찮대. 부르짖지, 같이 부르짖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주여! 맨날 부르짖었어.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소리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바리새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소리 좀 내보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학교 생활하고 친구와 관계 안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울 수 있지.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목사님도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철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거라고 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다윗처럼 부르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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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따가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자 할 때 같이 부르짖어서 같이 기도하자. 아멘. 아멘.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여러분이 와요. 어제도 내가 목사님 말했잖아. 그 친구는 중국의 그 선교사 부모님을 두고 있는 그 친구는, 그 여자친구는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 피아노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길 가다가 갑자기 왜 쓰러지고 내가 왜 이상한 말 하고 내가 입에서 왜 거품이 나오고 내가 왜 사람 미친 사람 얘기 듣고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고 내가 왜 작전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한 놈대로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막 엉엉 울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나한테 가끔가다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저 예배를 받으신대요.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저와 동행하시겠대요. 그럼 저 괜찮은 거죠? 이제 나을 수 있는 거죠? 저 이제 복학할 수 있는 거죠? 저 이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 너무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는 다시 살아났잖아.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힘이 있어요. 자, 근데 봐봐. 부르짖고 나가는 힘도 말이야.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자,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언제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언제나! 언제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저는!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꼭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보자.
바디리 형은 많은 사람의 분주을 막 뚫고 들어가야만 했었어. 못 들어가는 거야. 맹인이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목사님 보니까 장애인 사역을 4년이나 했다고 했잖아. 완전히 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빳빳한 사람이 있어. 나무야, 나무. 나무처럼 빳빳한 사람이 있어. 절대 이게 굽어지질 않아. 몸이 손가락도 안 굽어져. 허리도 안 굽어져. 다리도 안 굽어져. 그냥 빳빳해. 그러면 이 머리 쪽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되고 다리 쪽에서 한 사람이 안아야 돼. 두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만 거기 예배실까지 들어와. 그러면 버스를 어떻게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우리가 버스를 대전에서 버스를 그쪽에서 이제 가서 어느 데 어느 기관에 가서 버스를 태워서 데리고 오는데 버스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아예 이렇게 완전 그 와상이 이렇게 완전히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야. 그 친구가 들어오면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입술밖에 없어. 눈동자하고 고개도 못 돌려. 눈동자하고 입술밖에 없어.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봐봐. 그 친구는 그렇게 들어오면서 예배시에 그렇게 들어오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야? 목사님.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사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대. 아멘.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하대. 목사님! 좋아대. 그러면서 들어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들어와.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냐고. 그 친구는 끝까지 내가 물어봤어. 고개는 끝딱 그 정도로 할 수 있어. 눈으로 까딱까딱. 너 예수님 사랑하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행복하게 천국 갈 수 있니?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단 말이야. 누군가가 데리고서 그 예수님께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다. 아이 제자들이 그만하래 잠잠하래 그만해 잠잠하라고. 네가 왜 소리 지르냐고. 분명히 그랬겠지. 응? 그러자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 자 따라해보자. 나는 포기라는 법이 없다. 포기라는 법이 없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따라해보자.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그걸 뚫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왕따인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니? 왕따인 그 친구 냄새가 그렇게 나는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 티셔츠가 이 교복이 흰색이 아니라 이 회색이 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 근데 그 힘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우리가 뭔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항상 있어야 돼. 아멘? 아멘! 한 가지 얘기해줄게. 공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여기 영어 한다고 여기 와있지? 영어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함을 항상 기도해야 돼. 아, 네. 여기 와서도 하나님 영어 알려주려면 알려주고 말려면 말고, 아 영어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늘 아는 건데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영어를 배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어를 배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열 가지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아멘! 진짜! 아니, 목사님 아들 둘이 중학교에 어떤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왔어. 근데 어떻게 왔냐? 갑자기 나한테 엄마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들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엄마 나 밥 발병하고 이 말 했는데 어이 얘는 왜 그런 맛이야? 막 하더라고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얘는 이게 웬일이냐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막 말이 딴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몰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그냥 아침에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맨날 러시아라 하스키를 와라 하스키 애들 미기노르 러시아 미기노라 하스키를 왜 애들 미기노르 러시아 미기노르 이쪽 방사 한 명 이쪽 방사 한 명 기도를 한 시간 동안 방언으로 하고 그리고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나 뭔지 몰라고 계속 털고 있는 거 교복 입고 학교 와. 그 일을 3년을 넘게 하니까 이게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사단이 한 번 확 공격이 한 번 들어온다 했었어.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더라. 그걸 뚫고 나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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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있잖아.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뚫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예. 갑자기 야 니가 전교 1등이면 다냐? 너 이리 와. 딱 그 찐들이 딱 데리고 화장실 딱 데려갔어. 멱살을 딱 잡았어. 야 너 이번에 1등했어? 아이가 니가 무슨 1등이야? 어? 그러고서 딱 화장실에 코를 딱 몰아서가고 멱살 잡고 막 그렇게 일진이 다가올 때 두려웠겠지 무서웠겠지.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안 싸워본, 친구니까 무서웠겠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아들이 집에 와서 그 친구들이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거 이겨내야 된다. 왕따 당하는 친구들,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나중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이거 이겨내야 돼. 그리고 2, 3일 동안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는 거를 못 안 가게 하고 그냥 억지로 보내진 않고 일단 집에서 기도시켰어요. 그러더니 기도할 줄 알잖아. 방언할 줄 알잖아. 있는데 그걸 꼬비 샤이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방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어머니 저 학교 갈래요. 저 학교 갈래요. 어?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건데?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난 두렵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이라서 학교 간다고 학교 가잖아. 그다음서부터 그렇게 왕따당하거나 어려움당하거나 그런 애들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야. 어머 쟤 저거 어렵구나. 쟤 저거 힘들겠구나. 쟤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처럼 뚫고 나가서 너에게 뭐라고 해요? 자 마지막에 49절인가요? 49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 49절 아 4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가 나와서 그를 부르라시 또 이렇게 부르며 또 쭉쭉쭉 나가시다 부르신다 부르신다 세 번 나와 부르신다고 세 번 나와.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제자들의 이 어려움에도 이렇게 막 막아서고 하는 거기에도 알아보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다. 부르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겉옷을 다 버리고 떠났어. 다 겉옷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어. 따라가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갔다. 예수님께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겉옷이잖아. 그 거지에게 있어서 거지와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불이기도 하고 돈을 이렇게 받는 하나의 어떤 그 옷일 수도 있었어.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 오! 며칠 전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한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친구는 말이야. 나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단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무언가가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 휴대폰, SNS 등등.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화두명은 그냥 겉옷을 내가 정말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이걸 없으면 안 되는 거, 그 추위에 이걸 없으면 안 되는 그 겉옷을 내 가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아, 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런 있어야 돼.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10장 이후에 11장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치러 가신 길이야. 십자가 치러 가신 그 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지? 자, 바디메오는 1번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어디에 품고 있는 사람? 가슴에, 마음에 품었던 사람. 자, 두 번째. 간절히 부르짖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던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 겉옷을 다 흘리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쫓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어? 세 가지. 자,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보자. 시작. 잊지 말라고.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런 믿음. 아멘.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만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앞으로 오세요. 아, 지금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예전에 3시간씩 집회할 때가 좋았다. 아, 주여. 자, 묶어주시고요. 앉아주시고요. 자, 이 앞으로 좀 앉지 말고, 앞으로 좀 서와줄래? 일렬로 쫙 써봐. 선생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좀 써봐봐. 이 꺼주세요. 피티 꺼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일렬로 이렇게. 여기 뒤쪽에 있어. 내 뒤쪽 기도가 있으니까. 나를 보고 좀 나를 좀 내려가. 내려가시면. 일렬로 좀 쳐주세요. 어떡해. 나를 보고 좀 일렬로 쳐주세요. 내려가시면. 선생님. 자, 그럼 주님 가세요.
하세요. 나머지는 안 돼. 자, 뒤에다. 자, 뒤에 한번 들고. 자, 뒤줄만, 뒤줄만. 나 아니야, 손을 서 있으면 되겠어. 자, 일단 일어서세요. 자, 일단 일어서세요. 동사님이 하는 사이에 일단 일어서세요. 일단 일어서고. 일어서서 두줄만, 두줄만. 자, 주여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내일 구체적으로 기도를 너무 많이 나왔구나. 못하겠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 더 이 시간을 선포해보자, 우리. 사람의 음성은, 잠잠하고, 사탄의 음성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나에게 들려질지어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난 거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디메오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을게요. 그래서 응답받을게요. 예수님을 쫓아갈게요. 겉옷을 다 버릴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게요. 사단아, 나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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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떠나라. 나는 예수님만 예배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연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 여기 캠프에서도 떠나가라. 시기 질투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거짓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도둑질, 도적질, 미움, 약함, 게으름, 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한다. 승리한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다. 사단아, 너는 나와 아무 관계 없다. 나는 더 이상 사단과 관계를 잇는 어두움과 관계를 잇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꼭 끊는다.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단 너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더 이상 괴롭히지 수 없음을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날이 다행히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말씀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와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오늘 바디 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때에 주님 어떠한 원수만 사나니 방해하지 않으며 어떠한 더러운 원수만 사나니 이들과 관계 맺지 않으며 그 관계를 맺도록 들어오는 원수만 사나니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위해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학교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